까지 넣어서 얘를 잠가주면 물이 안 새요. 오 쉣, 물이 새. 자, 오늘은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저번 주에 심었던 그 씨앗, 쌍이 좀 많이 나서 그 씨앗을 심어줄 거예요. 자, 일단은 스프링클러 먼저 설치를 해볼게요. 자,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클러 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위에 물이 나오는 공간, 이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래 호스를 연결해 줘야겠죠. 호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스프링클러 대랑 요 위에 스프링클러를 주문을 했어요. 요거는 공구상에서 약 5만원이 좀 안 되는 가격이고,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시면 저렴한 데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호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호스에 보면 이제 3웨이가 있어요. 3웨이는 메인 관에서 한쪽 한쪽 이제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여기에 이제 버튼도 이렇게 있죠. 이거는 기존에 구매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텃밭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여기를 연결을 해줘야겠죠. 자, 이쪽 부분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연결해서 한쪽은 이쪽 왼쪽에, 저기도 스프링클러는 아니지만 물이 이제 좌우로 퍼져가게끔 설치를 해뒀었고, 그리고 이쪽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메인관 나오는 것을 빽 잘라서 한쪽은 이쪽 연결하고 한쪽은 여기 반대쪽 나가는 쪽으로 연결해야겠죠. 자, 얘 옆쪽에서 칼로 잘라주시고, 자, 이게 깊숙이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자, 얘가 같이 들어가야겠죠. 멍청한 짓. 호스를 여기다가 끼워줍니다. 자, 요게 분리형도 있고 이렇게 일체형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자, 돌려서 넣어주시고 끝까지 넣어서 얘를 잠가주면 물이 안 새요. 오 쉣, 물이 새. 이제 얘를 연결해 줘야겠죠. 항상 얘를 먼저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호스를 끼워 줍니다. 이렇게만 하면 끝이에요. 위에 스프링클러를 이제 연결해야겠죠. 제가 스프링클러 가져올게요. 자, 아이고, 얘도 보면 뭐 연결은 쉽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부분에 똑같이 호스를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호스를 바로 끼워주면 됩니다. 이게 호스가 옛날 호스라서 조금 관이 좀 수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터지면 나중에 새로운 관으로 넣어서 다시 해줄게요. 일단은 또 빠졌어. 또 내일할 줄 알았다. 자, 근데 얘는 호스가 좀 얇기 때문에 여기를 끝에를 대를 세워서 이제 물을 주면 되는데, 그 전에 자, 이 앞부분, 자, 얘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그냥 연결을 하면 물이 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이 안 새게 이 흰색을 감아주고 여기다가 끼워줄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돌려주면 되죠. 이렇게 돌려주는데 원래 이거 육각으로 이렇게 꽉 조여줘야 되는데 육각을 안 가져왔어요. 얘는 다음에 조금 더 단단하게 조이고 오늘은 여기만 이렇게 간단하게 조여줄게요. 물이 안 셀 정도로만. 자, 됐습니다. 이제 물을 줘볼게요. 자, 한 이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이게 보니까 360도가 아니네요. 오 쉣. 그러면 이 안으로 갈 필요 없지. 자, 다시 대략 이 정도? 됐죠 이제? 아 차가워. 오쉣 물이 새나? 오쉣 물이 새. 얘가 새네? 어이가 없네. 왜 새지? 띠리리리 띠리 띠리 띠리. 아 안돼! 물이 새는구나. 왜 샐까요? 물이 줄줄 셉니다. 그래서 물이 줄줄 새기 때문에 여기 부분들도 얘로 감싸서 다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 틀어볼게요. 자, 이렇게 감으니까 물이 이제 안 새요. 아주 좋아요. 굿. 오, 쉣. 와, 차에 물 다 들어왔어. 물이 잘 나오죠? 저 끝에도 잘 나오나? 확실히 물줄기가 두 개로 나눠지니까 좀 약해졌네. 아, 참, 저, 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